오늘 4화는 쌍둥이 같은 친구 두 명을 데리고 왔어요. 짜잔! 티니, 쭉! 전 지금 백일몽이랑 메이드 카페에서 저는 그 인천 송도에서 티니티니라는 과일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가게 마감하고 온 거예요? 네. 배달하자마자 바로 여기 과일 갖고 왔어요. 이거 혹시 남은 거 짬초리 아니죠? 아니죠! 일단 짠해볼까요? 네! 짠! 술 맛이 아예 안 나.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또 들었어요. 인천 토박이라고 했고 수원에서 왔다 그랬죠? 저 때는요 인천 수원 되게 경쟁이 심했어요. 어디가 더 잘 나가냐.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어디가 더 쓰레기냐 이 문제인데. 인천이 더 친구들끼리 사이가 돈독한 것 같아요? 아니면 수원이 조금 더 돈독한 것 같아요? 수원은 정말 발달돼 있는 지성복합 문화 공간이고 인천은 약간 아직 흑염룡이 살짝 있지 않나. 약간 마계의 도시가 살짝 아직 있지 않나. 송도에서 피크닉 해봤어요? 거의 한강이에요. 수원에는 강교호수공원이라는 곳이 있고 수원이 굉장히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벚꽃길이 쫙 이렇게 우리 집 앞에 벚꽃로가 있어요. 이건 내가 이겼다. 근데 이제 그 벚꽃로랑 호수공원이 합쳐져 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합쳐져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강아지들이 거기 아니면 산책을 못해요. 수원 무서워요. 수원 좋은 곳이에요. ENFP는 막관종은 아닌데 내적 관종미가 제일 심해가지고 주변 ENFP가 다 했던 말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확 신났다가 확 가라앉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나 아인가? 저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나 ENFP라고 해도 되나? 살짝 아이인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진짜 똑같이 다 그 말을 하더라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근데 조금 조용한 편인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해? 끊어졌어. ADHD 있어가지고. 내 데이터 상에서는 ENFP 중에 ADHD 없는 사람 없어요. 약간 진지한 얘기 하다가도 약간 이런 게 요즘 고민이야. 근데 나비가 저기 있는데? 이런 느낌이 너무 심해가지고. 얌전한 ENFP는 없는 거죠? 이게 무의식적으로 몸이 좀 흔들려요. ENFP들 남자가 좀 말을 서운하게 하면은 엄청 우울해하더라고요. T 팬분들 많은데 야 머리 푸른 게 이쁘네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아! 머리 푸른 게 이쁘네? 묶었을 땐 별로라는 건가? 그거는 여자 공통인 것 같아. T 분들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F 팬분들은 이제 머리 푸른 거 처음 봤는데 머리 푸른 것도 잘 어울린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는데 T는 어때요 그런 거? 딱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아 나 F가 아닌가? 이거 ENFP 종증이야. 갑자기 막 T 됐다 그러고 갑자기 I 됐다 그러고 NP 이런 건 안 바뀌는데 아 나 T인가? 연인은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사친에게 자기 여사친한테 옷을 빌려준다.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위에 잠바.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빌려주면 어떨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됐어.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 있는 자리에 술자리에 가게 됐어. 그래서 그 여사친이 아 너무 이쁘시다. 아 맞다. 근데 저번에 옷 빌려준 거 고마워 여기. 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너무 추웠어가지고 잠깐 준 거라. 아 잠깐 입었어요 잠깐. 그럼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거 너 맞아? 이제 맞다 그러면 아닐 텐데 이러 바로 칙 해가지고 바로 라이터로 소멸. 티니는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 만약에 알아도 경험을 못해요. 저 기분 나쁜 상황에서 그 즉시 얘기를 못해요. 좀 삭혀놨다가 나중에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삭혀놨다가 이제 겨울 됐어. 걷어입다. 그거 균형이 입었던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어떻게 참지? 나는 그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그럼 막 이러면 어떡해? 아저씨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도서석은 오늘 제가 탈게요. 어떡해. 블루투스도 연결할게요. 미안 너무 지지지지지지. 너 집에 갈래. 사진 절대 안 찍혀. 막 찍으려고 그러면 아 왜 이래 막 왜 이래 막 같이 찍으려고 그러면 아 치워 막 이러는 남자친구. 사진 막 찍어주는데 나도 찍어줘 해가지고 계속 찍고 어디 가서도 계속 찍었고 막 인스타 계속 업로드하는 남자. 나는 후자. 전 전자. 아니 그럼 난 유령이랑 사귀어? 근데 싸웠는데 그 남자친구가 무무라고 있어. 싸워서 여기다 답장 안 했는데 해시태그에 막 성팔마팔 오늘의 혼남 싫어. 네, 차라리 사진 안 찍혀주는 게 나아요? 네. 왜? 저 사진 잘 안 찍기도 해요. 난 유령이랑 만나고 싶지 않아. 유령 아닌데? 너 마음속에 상상의 친구 아니야 그거? 뭐야? 야 너 남자친구 있는 거 맞냐? 멈춰! 저는 친구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가서 전화 와요. 선임들한테 자랑을 좀 해야 됐어. 와라. 이쁘니까? 가잖아요. 저를 데리고 운동장, 피스, 다들 인사 한 번씩 한 다음에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와요. 동생분이 이해를 못 하신대요. 뭘요? 왜 자기 누나를 좋아하는지. 길거리에서 보잖아요? 저 인사도 안 하고 가요. 저 동생 친구들은 누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제 동생은
이러고 그냥 가요. 근데 그거 있어. 남동생이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야, 니네 누나 진짜 귀엽더라. 막 하나도 안 귀엽거든. 집에서 완전 더러워. 이러는데 뒤돌아가서 조금만 귀여울지도. 남동생 없잖아요. 네. 아, 어쩐지. 그래서 막 남동생, 친오빠 이런 거에 대한 환상 좀 있어. 친오빠는 그런 거 있잖아요. 늦은 시간에 들어오면 밖에 나와가지고 아,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지랄이 하면서 콩 박는데 뒤에서는 피식 웃으면서 이 시간은 걱정되잖아. 완전 환상이에요, 그거. 저는 그거 막 오빠 친구랑 오빠랑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 뭐 저 고릴라 막 또 집에 있네 막 이러고 방 들어가면 오빠 친구가 야, 근데 피츠 귀엽던데 나 소개시켜주면 안 돼? 이런 갑자기 저 녀석은 건들지 마. 그럴 수도 있어. 너희 누나 싫으면 나 소개시켜줘 이러면 야 적당히 하지. 화가고 말수. 어, 어떡해 오늘 진짜 망했다. 얼굴에 지금 자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안녕. 저는 모르겠어요. 코? 어떡하지? 이미 굴어버렸는데 그 팀 자랑도 좀 해주세요. 저번에는 조금 이씨 우리 다 부실 거야 이거였으면은 이번에는 우리 봐주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조금 다른 분위기일 수도 있으니까 와주세요. 저희는 좀 이갈았다는 1등의 귀한의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흑일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역대급 퀄리티가 예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역대급으로 망해버려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기대. 미안해요. 어머! 우냐, 7월 28일 공연 많이 많이 와주세요. 티니. 안녕하세요. 잘 봤어요. 사실 이 가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제 말은 과일 카페지만 여기는 공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팬들이 본다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전 사실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저의 못생긴 모습을 보러 오지 말아주세요.